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지수가 하늘 뭐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5.18포인트로 끝났네요. 코스닥도 네, 코스피 못지않게 9.2포인트나 올라 끝났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전고점을 향해서 할 것도 같네요. 2100포인트, 2200포인트, 뭐 300포인트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야 또 빠질 때 많이 빠지니까 네또아또 빠질 때도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오늘도 개인이 매번 사다가 또 4,800억이나 매도를 했네요. 네, 외국인은 95억 소액 네 매수하고 기관이 네 3,400억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올라가면 팔고, 네, 빠지면, 네, 사고, 잘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그리고 선물은, 네, 또 개인이 조금 한 700억 가까이 사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200억 정도씩, 매도를 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이, 네, 안 해가지고, 선물이 많이 올라간다겠죠? 근데 오늘 선물이 더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오늘 또 지수가 네,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네, 지금 경기가 안 좋네, 뭐 어쩌네 해도 원래 이게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 악재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 좋다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반대로 또 좋다 좋다 하고 또 내려갑니다. 네, 최고다, 최고 좋을 때다. 이제 그때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심리를 이용해 먹는 거기 때문에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쫓아오진 않잖아요. 그때 올라가가지고 네, 그 이익을 챙기고 또 진짜 좋다고 할 때, 네, 좋다고 할때 전부 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제 개인들이 달러 붙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락장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팔고 네그 소문에 사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많이 상승한 건 없고 그리고 대체로 네 상승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주가 네 뉴스 테마를 타고 서로 상승 상악가치 게몇개 있는데 오늘 철강주가 많이 올라갔죠. 네, KCC 스틸도 상한가를 쳤는데 오늘 며칠 전에 네 교육 받으신 분이 이 종목을 골랐다고 좋다고 네 봐달라 해가지고 좋다고 사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종목들은 잘 골라요, 잘 고르는데 이러면 기다려야 된다겠죠. 네, 거래량이 좀 없었는데 거래량이 전혀 없었어요. 거래량이 뭐 불과 뭐 하루에 만주네만주안될 때도 있고 네그 많이 돼야 2, 3만 주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거래량이 완전히 뭐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안 움직였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잘하게 움직이고 이 전에도 보면은 이 주식이 거의 네 거의 움직이는 파동이 별로 약하잖아요. 이게 거의 없잖아요. 네, 이 종목이. 근데 지금 상한가를 쳤거든요. 이게 몇달 만에 상한가를 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크게 먹으려면은. 네, 거래량이 없는 것도 간다겠죠. 거래량이 없다 해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주식은 그 종목이 좋으면 거래량이 없어도 언젠가는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또 엊그저께 네, 이게 상담했듯이 이렇게 상담해놓고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은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좀 따라야 된다겠잖아요. 운이 따르면 네 바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 조금 늦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놓으면 돈은 돼요, 기다리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심 종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급등락 종목 있죠? 쫙쫙 올라가고 쫙쫙 빠지는 거는, 네, 안심 종목은 아니지만, 사면은 바로 쇼부로 난다겠죠. 벌든지 까먹든지 바로 쇼부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장단점은. 성질이 급한 분들은 그런 거 쫓아가가지고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 나면 또 손절을 하든가, 물타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한번 물리면 또 그게 더 오래 걸려요. 또 어떤 때는 그런 게 한번 물려버렸다면은 손절하기 싫으면은 잘못하면 또몇 개월 아니나 몇 년도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꼭 뭐야 급등주 같은 걸 쫓아가가지고 네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손실은 안 봐요. 손실은 안심 종목은 손실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을 주거든요.
그게 장점입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직장 다니는 분들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사놓고 네 있으면 기다리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종목이 좋은 겁니다. 그 안심종목을 고를 줄 아는 분들은 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종목을 골라도 잘 고르잖아요. 네,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잘 고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주 빼놓고는 네, 철강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제약주가 좀 힘을 못 썼죠. 제약주가 네, 그 BC월드 제약도 오늘 조금 더 내렸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상을 해제를 했고 코로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그 너무 또 경제가 오래 침체되면 안 되니까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인데도 네, 경제 활동을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제약주가 조금 힘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더 빠졌는데 아 그래도 또 이게 또 재발이 돼가지고 또 네, 또 전염이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또 급등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그렇지 않고 소강이 된다 그러면 더 빠져요. 소강이 된다 하면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네, 진행 상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코닉스가 오늘도 견조하게 움직였는데 더 빠지지는 않은 거 보니까는 조금 더 추가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되면은 네, 매수를 저가에 제가 4,700원, 800원, 네, 5,000원 밑에서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만약에 매수를 안 하고 지금 들어간다면 아,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빠지면 또 추가 매수해야 되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SMAC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좀 빠졌죠. 네, 좀 빠졌기 때문에 1,300원대 오면은 네, 매수, 1차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SMAC 같은 경우요. 아, 그리고 아, SK바이오랜드하고 네. SK바이오랜드하고 네. JW주연의 제약도 호재가 떠 가지고 급등했었는데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줬죠. 네. 소액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액 매수. 그 SK바이오랜드는 눌림목을 안 주고 위에서 들고 있네요. 엄청나게 강하네요. 네. 이 강한 종목은 또 추가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생각외로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블러썸 MNC가 오늘 4,000원에 끝났는데 4,005원에 끝났는데 한 3,800원대, 700원대 찍고 올라왔거든요. 고점에서 네, 세력들이 털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력 매수는 좀 위험하고요. 아, 빠질 때 네, 소액해가지고 탄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전고점 4,300원 한번 터치하고 터치하든지 네, 돌파하고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소액으로 빠질 때 들어가야 돼요. 빠질 때 오늘 마냥 빠질 때 들어가가지고 아, 단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기 오토간에 오늘 좀 올라왔죠. 네, 아, 네 2,000원까지 2,000원 이상은 네,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있어 보이는데 3기 오토, 네, 아, 분할 매수로 네, 그 분할로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기 오토. 1,700원대, 네, 1,700원대 매수를 하라겠는데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 네, 조금 있어요. 3개월도는 1,700원, 네, 700원 돼서 가지고 지금 수익이 좀 난 상태인데 올라가면은 네, 좀 더 올라가면은 네, 아,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저께 추천한 종목을 오늘 또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를 또 왕창 해버렸습니다. 네, 어제도 추가 매수하고 오늘도 추가 매수하고. 아, 이제 많이 조정을 했으니까 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주식은 사놓고 좀 기다려야 돼요. 네, 바로바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아, 좀 어느 정도 기다려 줘야지. 네, 그 수익이 바로바로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리면 뭐 몇 달, 뭐 1년도 기다리잖아요. 네. 보통 오래 기다리면 네, 한 달 아니면 운이 좋으면 일주일 정도 네, 그 정도 올라가고. 아, 그리고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네, 그 눈에 들어오는데, 그,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도 있어요. 감이 안 오는 종목이. 네, 그런 종목은, 그 또 생각외로 일찍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오래 기다릴 때도 있고, 보통 거래량이 그 죽은 게 좀 오래 기다리는데, 거래량이 많은 것도 또 안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갑니다. 네.
또 거래량이 없는 것도 또 워낙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잘 맞으면 네, 바로 또 수익이 나는 거고, 아까 그것처럼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운이. 그래도 운이 필요한 겁니다. 네, 불러선 마냥 바로 또 올라간다는 감이 오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도 바로 조근하는 종목도 있고 또 잘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아, 대체로 거래량이 살아있는 게 이제 바로 올라가는데, 주식은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쭉 올라가는 게. 그 다음에 좋은 게 빠지는 게 좋은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쭉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죠. 두 번째가 빠지는 게 더 좋습니다. 빠지는 게. 네.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쇼부가 언제 날지 몰라요. 근데 빠지면 쇼부가 바로 납니다. 불러서 마냥 쭉쭉 빠지잖아요. 계속 엄청 빠지잖아요. 빠지다가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빠지면 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네. 제일 좋은 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방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방울.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겁니다. 분할 매수가. 네. 쭉쭉 빠진다는 거는 바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탄력이 있기 때문에. 탄력이 없이 가만히 있는 종목보다는, 네. 올라가든지 빠든지, 빠지든지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이 좋은 겁니다. 근데 빠질 때는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빠지는 거는 안 좋죠. 네. 그런 건 쫓아가면 안 됩니다. 네. 살아있는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고, 근 시일 내에, 네, 그 쇼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거래량이 없는 거는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건 있죠. 네, 많이 그, 손실보고 그런 건 없는데,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세력만 같으면은 끌어올리면 되는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아, 본인이 세력이면 재밌어요. 세력이 되려면은 아무리 없어도, 최하 10억에서 50억은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세력, 조그만 작은 세력에 내보려면은 제가 10억에서 5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세력을 해봤다고 했죠. 세력을 해보면은 막 상한가까지 무조건 계속 사면은 올라갑니다. 따로 서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럼 결국에는 상한가 치게 돼요. 그럼 상한가 전부 다 엎어버리고 수익을 내고 오라는 건데, 세력들이. 근데 예전에, 네, 10여 년 전에 세력을 해봤다고 했죠. 세력을 해보면 또 그것도 재밌어요. 네, 거의 10번 하면은 8번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세력이라고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정도는 실패해요. 두세 번은. 죽으라고 올려놨는데, 그 남들이 시키는 거죠. 남들 다 팔아먹고, 결국은 본인이 다 떠안아가지고, 돈을 올리지를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담 가니까 그냥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10번 하면 해보니까 7, 8번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네. 네, 어떤 종목은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는데 상한가를 말고 다 팔았는데, 세력은 다 팔았는데 탄력으로 인해서 또 상한가 칠 때가 있어요. 그 다음날도.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려놨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탄력 받아가지고. 주식은 한번 올라가면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개미가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또 세력도 달라붙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라고 올려놨는데 또 그 매도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 와가지고 또 손실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다 한번 올려놓으면은 그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장이, 네, 요즘까지 좋을 때는 거의 성공할 때가 많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네, 실패할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세력들도 끌어올리는 게 없잖아요. 별로 요즘 같을 때 많이 끌어올리긴 하는데, 그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성공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세력 한번 해보면은 재밌어요. 세력 나면은 답답한 게 없어요. 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밑에서 서서히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매집했으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네. 쫙 사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따라 붙으면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밑에서 산 거를.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도 밑에서 많이 사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이 납니다. 세력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 수익이 나와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네. 네, 오늘은 매도한 게 없고 추가 매수만 했습니다. 추가 매수만. 그래, 이익 실현한 게 없습니다. 빠지면 더 빠지면은, 네, 더 살 생각이거든요. 지금 3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차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TV였습니다.